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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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비 비뽀는 안 될걸? 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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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비 비뽀는 안 될걸? 太好啦！大家好，我是严哥。여러분안녕하세요，严哥입니다。반갑습니다。오늘은 중국어의 비교문 비이에 대한 걸 공부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거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세 가지 공식 꼭 외워두세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중국어 하면서 절대로 비교문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먼저 비를 이용한 비교문에서는 반드시 부사를 주의해야 되는데요. 비교문에서는 정도 부사라는 거, 매우, 대단히, 아주 이런 의미의 정도 부사는 안 씁니다. 쓸수 없어요. 그러니까 很, 太, 非常, 有点儿 이런 거는 안 쓴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비교 비자를 이용한 비교문에는 更, 还, 还要, 또 이런 거는 쓸수 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박은 사과보다 커요. 여기에다 이제 부사를 쓰고 싶은데, 수박은 사과보다 아주 커요. 그러면 한국어도 이상해요. 그렇죠? 시과 비 빙고 헌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시과 비 빙고 껑다. 이렇게 쓴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어떤 부사는 쓸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明白. 두 번째, 보어와 수량사의 활용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보통 수러, 형용사의 뒤에는 더 뚜어, 뚜어러, 이点儿, 이些와 같은 보어나 수량사를 넣어서 더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예문을 보시면 나는 그녀보다 2살이 더 많아요. 이런 문장은 我比她大两岁. 나는 그녀보다 2살 많다. 我比她大两岁. 两岁를 따보다 뒤에 쓴다 이거죠. 两岁 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이징은 서울보다 훨씬 더워요. 훨씬이라는 거. 더 뚜어 요거 잘 활용하면 좋아요. 베이징 비 서울 热得 뚜어. 베이징 비 서울 热得 뚜어. 热得 뚜어 형용사 더 뚜어 요거 잘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我明白了.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추워요. 今天 비 昨天 冷 뚜어러. 今天 비 昨天 冷 뚜어러. 그다음 중국어의 어법은 영어보다 조금 더 쉬워요. 한语的 语法比英语容易一些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리고요, 아까 1번에서 부사의 활용에서 很大 이런 거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很热, 很冷, 很容易 이렇게는 안 쓰는데 형용사 수로보다 뒤에 很多는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热很多 예를 들면 베이징 비 서울 热很多, 今天 비 昨天 冷很多 이런 식으로 수로의 뒤쪽에 很多 요거는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부정형인데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 쉬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노래 꼭 기억하세요. 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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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비 어쩌면 비뽀는 안 될걸? 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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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비 비뿌는 안 될걸? 요건데요. 뿌비 즉 비교문의 부정은 뿌비라고 쓰는 게 맞고요. 메이오 비라든지 메이비라고 쓰는 건안 되고 비 다음에 뿌가 오는 건안 돼요. 예를 들어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요. 이 말은 今天 비 昨天 更冷 이렇게 써야 되는데 비뿌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실수로 今天 비, 昨天 不冷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비뿌 또는 今天 没 비, 昨天 更冷 이라든지 今天 没有 비, 昨天 更冷 요런 거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maybe 비뿌는 안될걸 이거고요. 앞에는 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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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문의 부정은 무조건 뿌비이다. 그래서 今天 뿌비, 昨天 冷 요거 기억하세요. 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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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비 비뿌는 안 될걸?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이런 공식을 위주로 중점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好的. 164번. A, B, B, 꼬이. A가 B보다 꼬이 비싸요. Step 1. 활용해면 이 요리는 저 요리보다 더 비싸요. 라고 하면 저 도차이 이 요리는 비나 도차이 저 요리보다 하이 꾸이 또는 껑 꾸이 이런 거쓸수 있다 그랬죠. 저 도차이 비나 도차이 하이 꾸이 부정형은 어떻게 쓴다고요? 그렇죠. 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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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저 책보다 비싸지 않아요. 저번수 뿌비 나번수 꾸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번수 maybe 나번수 꾸이 땡 요거 안 되고요. 저번수 비 나번수 부꾸이 땡안 돼요. 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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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비는 되지만 maybe 비뿌는 안될걸 요거 기억하세요. 165번 AB, B 따 A가 B보다 커요. 커요라는 말도 되고요. 나이가 많다도 돼요. 실제로 크기가 크다도 되고 나이가 많다도 되고 그 다음에 양이 많다도 되고요. 양 무슨 무슨 량 량이면은 따, 샤오 요거 기억하세요. 스텝 1 활용해면 이 모자는 저 모자보다 크지 않아요. 저띵마오즈부비나띵마오즈따 띵이라는 게 모자의 양사죠. 저띵마오즈부비나띵마오즈따 왕 선생님은 장 사장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왕老师比张老师更大 나이는 따라고 써야 되는데 많다라고 해서 多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왕老师比张老师更大. 이번에는 우리 오빠는 내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我哥哥不比我男朋友大.我哥哥不比我男朋友大. 그런데 이 문장을 我哥哥比我男朋友不大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166번 ABB 早, A가 B보다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이르다, 일러요. Step 1, 활용해면 그는 나보다 더 빨리 일어났어요. 他起床起得比我还早.他起床, 그런데 起床은 이합동사잖아요. 이합동사에서 동사는 앞에 있는 起, 이게 동사예요. 그런데 정도보호로 표현할 때는 起를 한번 더 씁니다. 그래서 起床起的 그리고 그 뒤에 비교문을 쓰시면 돼요. 比我还早. 그는 나보다 더 빨리 일어났어요. 他起床起的比我还早.他起床起的比我还早. 그녀는 아이를 나보다 일찍 낳지 않았어요. 라는 말은 他生孩子 不比我早. 마찬가지로 부정형이니까 不比 이렇게 써야 되겠죠? 不比我早.他生孩子 그녀는 출산이 아이를 낳는 것이 不比我早. 나보다 이르지 않았어요. 일찍 낳지 않았어요. 他生孩子不比我早. 167번. A는 B보다 많아요. AB, B, 多. Step 1. 활용해문. 내 옷은 언니의 옷보다 더 많아요. 我的衣服比姐姐的衣服更多.我的衣服比姐姐的衣服更多. 상하이의 인구는 베이징 인구보다 많지 않아요. 뭐뭐하지 않아요니까 不比 써야 되겠죠? 上海的人口不比北京的人口多. 上海的人口不比北京的人口多. 168번 ABB 快. A는 B보다 빨라요. Step 1. 활용해문. 사자는 치타보다 빠르지 않아요. 사자는 치타보다 빠르지 않아요. 사자는 狮子, 치타는 猎豹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빠르지 않다니까 부정형이겠죠? 不比 狮子, 狮子不比猎豹快. 狮子不比猎豹快. 이 비행기는 소리보다 더 빨라요. 저 架飞机比
비행기 양사는 소리보다 하이콰이 빨라요. 더 빨라요. 이곳의 인터넷 속도는 우리 집의 인터넷 속도보다 빠르지 않아요. 안 빠르다니까 부비 그렇죠. 这里的网速不比我家的网速快. 그리고 오늘 중국어 하루 세 마디 중국어 하세 댓글에 나왔었는데 버퍼링이 느려요 라는 말은요 환총很慢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총很慢. 환총이라는 게 버퍼링이에요. 환총很慢.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요 这里的网速不给力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网速不给力. 169번 A, B, B, 热. A가 B보다 더워요. 스텝 1. 활용의 문. 베이징이 서울보다 더 더워요. 베이징 비 쇼월 하이 热. 상하이는 홍콩보다 덥지 않아요. 상하이 부비 香港热. 오늘은 어제보다 덥지 않아요? 今天不比昨天热.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부비 maybe 비뿐은 안 될걸? 기억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덥지 않아요? 今天不比昨天热. 170번 A는 B보다 높아요 도 되고 키가 커요 요거 됩니다. 키가 크다는 까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크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실수로 따라고 많이 써요. 따.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그러면 따는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나이가 많다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내가 우리 형보다 키가 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我比我哥哥大 이렇게 쓰면은 내가 형보다 나이가 많아요니까 중국 친구들이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는 거죠. 뭐라고? 아시겠죠? 요거 실수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따, 키가 크다는 까오. 그래서 나이가 많다, 키가 아주 까오요. 나이가 많다, 키가 아주 까오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오. 스텝 1. 활용의 문. 이 빌딩은 저 빌딩보다 더 높아요. 这座大厦比那座大厦还高.这座大厦,座라고 하는 게 大厦, 빌딩의 양사죠. 这座大厦比那座大厦还高. 아빠는 엄마보다 키가 크지 않아요. 爸爸不比妈妈高. 여기서 하나만 더. 내 키는 동생보다 크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내 키는 동생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我个子不比弟弟高. 그렇죠. 我个子比弟弟不高 라고 쓰면 안 돼요. 171번 A는 B보다 넓어요. A, B, B, 宽. 스텝 1. 활용의 문. 이 강은 저 강보다 더 넓어요. 这条河比那条河还宽. 这条河, 강을 세는 양사는 条라고 해요. 这条河比那条河还宽. 이 방은 저 방보다 넓지 않아요. 这个房间不比那个房间宽. 这个房间不比那个房间宽. 이 가문 해볼까요? 휴대폰 화면이 예전 것보다 더 넓어요. 휴대폰 화면은 手机屏幕. 그 다음에 예전 것보다 比以前的宽. 그렇죠. 그러면 휴대폰 화면이 예전 것보다 넓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렇죠. 手机屏幕不比以前的宽. 172번 A, B, B, 중. A는 B보다 무거워요. 스텝 1. 활용의 문. 힘내세요. 짜요. 내 책가방은 그의 책가방보다 무겁지 않아요. 我的书包不比他的书包重.
我的书包不比他的书包重。 이 칼은 저 칼보다 무거워요. 这把刀比那把刀更重。 칼을 세는 양사가 바예요. 这把刀比那把刀更重。 이 휴대폰은 저 휴대폰보다 무겁지 않아요. 这个手机不比那个手机重。 这个手机不比那个手机重。 173번. A는 B보다 좋아요. A, B, B,好. 그러면 안 좋다는 A, B, B,不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 不比 B,好. OK. Step 1. 활용해문. 이 식당은 저 식당보다 좋지 않아요. 这家餐厅不比那家餐厅好. 这家餐厅不比那家餐厅好. 餐厅, 식당이나 레스토랑 세는 양사는 家.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明天会比今天更好的. 明天, 내일은 会, 뭐뭐일 것이다 라는 조동사는 비자보다 앞에 씁니다. 会比, 회의가 나오면 뒤쪽에 더도 잘 오고요. 会比今天更好. 이 문장은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유행어로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明天会更好 라고도 잘 씁니다. 내일이 더 좋을 거야. 앞으로 다 좋아질 거야. 明天会更好. 이걸 좀 길게 늘렸으면 明天会比今天更好. 明天会比今天更好的. 내 성적은 그의 성적보다 좋지 않아요. 我的成绩不比他的成绩好. 我的成绩不比他的成绩好. 174번. A는 B보다 보기 좋아요. 예뻐요. A, B, B,好看. A, B, B,好看. Step 1. 활용해문. 큰 것은 작은 것보다 보기 좋지 않아요. 大的不比小的好看. 大的不比小的好看. 큰 게 작은 것보다 더 예쁘지 않아요. 즉, 작은 게 더 예쁜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大的不比小的好看. 이 자전거가 저 자전거보다 더 근사해요. 这辆自行车比那辆自行车更好看. 这辆自行车比那辆自行车更好看. 량, 자전거를 세는 양사 량. 혹시 HSK 준비하시는 분들 쓰기 할 때 량 이 단어 종종 실수하는 게 앞에 있는 车라는 부수와 뒤에 량 있잖아요. 요거 순서를 바꿔 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가 车, 뒤에가 량. 这辆自行车比那辆自行车更好看. 이번에 이거 해볼까요? 내 생각에는 흰색이 검은색보다 더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요거 뭐라고 할까요? 흰색이 검은색보다 더 보기 좋은 것 같아. 그렇죠. 我觉得白色的比黑色的更好看。我觉得白色的比黑色的更好看。我觉得白色的比黑色的更好看。 175번. A, B, B, 깐净. A가 B보다 깨끗해요. Step 1. 활용 예문. 이 양말은 저 양말보다 깨끗해요. 这双袜子比那双袜子还干净。 这双袜子比那双袜子还干净. 양말은 두 개가 한 쌍이니까 양사로 双이라고 쓰고요. 신발도 마찬가지죠. 双, 这双鞋. 그러면 신발이나 양말이 한 짝만 있으면, 한 짝만 있으면 뭘 쓸까요? 그렇죠. 只라고 하죠. 这只袜子. 这只鞋라고 하면 한 짝. 이곳의 거리는 베이징의 거리보다 깨끗하지 않아요. 这里的街道不比北京的街道干净. 这里的街道不比北京的街道干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와 강아지 중 어느 것을 기르는 것이 더 깨끗하니? 라는 질문하면
养猫和养狗哪个更干净呢？그럼여러분들이대답을해보세요내생각에고양이를키우는게강아지키우는것보다더깨끗해요我觉得养猫比养狗更干净。我觉得养猫比养狗更干净。이번엔부정용으로고양이를기르는것은개를기르는것보다깨끗하지않아요어떻게할까요그렇죠我觉得养猫不比养狗干净。我觉得养猫不比养狗干净。176번별표세개땡땡땡 A 总比 B 强정말중요한구문이고요이공식이패턴자체가여러분들회화에도진짜도움이많이되고뭐모든방면에진짜좋은거니까꼭외워두세요 A 가어쨌든 B 보단나아요 A 가어쨌든 B 보단나아 A 总比 B 强 A 가어쨌든 B 보다나아스텝1활용M은늦게라도하는게어쨌든안하는것보다나아요迟做总比不做强迟做总比不做强迟늦게라도做하는것이总比어쨌든뭐보다는不做안하는것보다는强나아요격려가그래도질책하는것보다나아요칭찬이혼내는것보다나아요이말이죠鼓励总比指责强。鼓励总比指责强。鼓励격려하다指责질책하다개똥밭에굴러도이승이낫다사는것이그래도죽는것보다나아요活着活着总比死了强。活着总比死了强。活着사는것이死了죽어버린것보다는强나아요대화가어쨌든대항하는것보다나아요라임이잘맞죠对话总比对抗强对话总比对抗强마지막은최상급입니다177번没有比 A 更必的啦没有比 A 更必的啦그런데여기에서요没有와 B 사이에什么넣어주면더좋아요没有什么比 A A 보다更比더비한것은没有什么뭐별거없더라그래서 A 보다더비한것은없다라는최상급입니다没有比 A 更比的啦또는没有什么比 A 更比的啦 Step 1활용해문비행기보다더안전한것은없어요비행기보다더안전한교통수단은없어요没有比飞机更安全的了没有比飞机更安全的了또는没有什么比飞机更安全的了没有什么比飞机更安全的了사랑보다더슬픈일은없어요没有比爱更悲伤的了사랑사랑보다더슬픈일은없어요사랑은爱라고도되어있는데爱情이라고해볼게요爱情没有比爱情更悲伤的了没有比爱情更悲伤的了悲伤悲伤的了没有比爱情更悲伤的了什么를넣어보면没有什么比爱情更悲伤的了什么가들어가면그냥뭐무엇한글자더들어가는거예요건강보다더중요한것은없어요没有比健康更重要的了没有什么넣어보면没有什么比健康更重要的了没有比健康更重要的了어떤것도이런결과보다더고약한것은없어요没有什么比这种结果更糟糕的了没有什么比这种结果更糟糕的了여러분들이여기서이제궁금증이생길수가있는데요아까제가앞에서계속강조했던뿌비뿌비뿌비뿌비뿌비뿌비뿌비뿌비메이비비뿐안될걸이라고했는데왜메이오비라고나오냐그러는데여기는요 B A 껑비더다음에명사가생략된거예요그러니까메이오그다음에더다음에나온명사가메이오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자를 이용한 비교문을 더자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BA 껑 비한 A보다 더 껑 비 비한 더 다음에 나온 그 무엇 그 무엇은 매우 없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 생각에 이 영화보다 더 최고의 작품은 없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에 이 영화보다 더 최고는 없어. 我觉得没有比这部电影更经典的了。什么를넣어보면我觉得没有什么比这部电影更经典的了。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好的. 이렇게 해서 우리 RRR 중국어 말하기에 나온 B자를 이용한 핵심 표현들 다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거 진짜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꼭 여러 번 보고 자주 봐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복습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거 많이 남겨주시고요. 매일 오전 11시에 나오는 중국어 하루 3마디 중국어세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大家. 今天到这儿. 네이버 검색창에 칩스틱 입력하세요. 공부하거나 게임하면서 간식 먹을 때 손에 묻지 않아서 아주 좋아요. 칩스틱 과자 젓가락. 아빠 엄마 술 안주 먹을 때, 우리 아이 간식 먹을 때. 칩스틱 과자 젓가락 너무너무 좋아요. 꼭 써보세요. 好的.